여러분,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문대들은 되게 높은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직접 우리나라 최초의 천문대로 가보고자 합니다. 근데 뜬금없이 과자 봉지는 왜 사들고 가냐고요? 충북 단양군의 경계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광학 천문 연구의 중심을 이루었던 천문대인 소백산 천문대는 해발 1300m라는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974년부터 구경 61cm의 망원경을 도입한 이래로 몇 번의 업그레이드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논문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광학 관측 연구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천문대이죠. 소백산 천문대에 있는 한 61cm 구경이 있는 그 망원경입니다. 계속 24시간 돌아가고 있다고 하고 주로 쌍성계나 변광성들을 관측하는 그런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와, 멋있네요. 천문대의 특성상 빛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출입을 허가받은 차량만 통과할 수 있어서 평소에는 접근하기 힘든 곳이지만 특별히 작년 10월 아테이론 물리센터에서 주관하는 과학과 문화예술 소통 워크숍을 통해 과학 후기도 방문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요거를 항상 여기 소백산에 일반인들이 오시면 요 과자 봉지를 하나씩 들고 옵니다. 들고 오면서 사실 이게 과자 봉지가 아니죠. 질소를 넣은 질소 봉지인데 과자가 한두 개 들어있는. 자, 보시면 빵빵하죠. 모래 내려가실 적에 여기에서 물을 하나씩 가지고 내려가세요. 점심을 먹으러 딱 내려가시면 얘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찍어졌어요. 그거를 확인하시라. 우리가 보통 이제 일기압을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그러니까 이걸 담을 때, 공기를 담을 때, 1013 헥토파스칼에서 공기를 담았습니다. 여기다. 그런데 여기가, 소백산 천문대가 보통 어느 정도 되냐면, 850에서 865 헥토파스칼 그 사이 정도 됩니다. 어깨에 있는 공기가 17%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사시면 17%를 더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얹고 사시는 거죠. 그거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인트로 부분에서 왜 새우깡을 사서 들고 올라갔는지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곳 천문대와 같은 높은 고도에서는 대기압이 낮아지는 걸까요? 바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중력의 영향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중력의 영향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공기의 밀도도 떨어지고 기압도 떨어지게 되어 이렇게 과자 봉지 속의 공기들이 바깥과의 기압을 맞추고자 안쪽에서 봉지를 밖으로 밀어내면서 봉지가 빵빵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궁금증 하나가 있습니다. 왜 천문대는 항상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사실 바로 그 이유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기가 희박한 조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작년 추석 때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천체 망원경으로 달을 촬영한 모습입니다. 배율을 크게 늘려 달의 표면을 보고자 했는데 보시면 알 수 있듯 상이 매끄럽게 잡히지 않고 일렁거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천문학에서 천문시정도 또는 시상이라고 부릅니다. 멀리서 지구로 들어오는 빗줄기가 지구 대기층에서 살랑살랑 교란되면서 발생되는 일종의 빗떨림 현상인 것이죠. 당연하게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관측을 이행할수록 대기층이 점점 얇아져 즉 대기가 희박해지게 되어 시상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천문대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를 더 들자면 천체를 관측할 때는 주변으로부터 빛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빛의 공해, 즉 광해가 적고 높은 위치일수록 천체를 관측하는 데 점점 더 용이해지게 되는 것이죠. 덕분에 그림 같은 사진 몇 장을 제 부족한 사진 실력으로도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시간 몇 시죠? 지금? 3시... 아까 뿌여가지고 하나도 안 보였었는데 하늘이 기적적으로 열려가지고 은하수 정도는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찍었어요 몇 장. 우리 은하에 분포하고 있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별들 그 모습을 사진에 담고 있느라면 매번 너무나 벅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성원창 천문대장님의 안내를 받아 소백산 천문대의 연구동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곳에서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조금은 안타까운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쪽 건물, 그러니까 여기 연구동의 2층 건물은 연구원들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1층은 지원하는 분들의 공간입니다. 왜 따로 떨어져 놨겠습니까? 사람이 원래부터 달라서는 아니고 생활 패턴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연구하는 분들은 밤에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낮에 잡니다. 그런데 이제 스태프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자야 되니까 두 개가 이렇게 겹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무리 좋아서 하는 연구라지만 낮과 밤이 뒤바뀌어 있다면 상당히 체력적으로 힘들 텐데 그럼에도 천문 연구를 이행하시는 모든 연구원분들과 박사님들이 존경스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 대장님께서는 공간 한켠에 놓여있는 과거의 연구 장비로 활용되고 있었던 장비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면 이걸 보시면 78년에 만드는 건데 항성시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체시계, 디지털 천체시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장비. 이 장비가 뭐냐? 카메라입니다. 천체 카메라, 어스트로 카메라입니다.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빌로드 된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빵 하는 사진을 못 보셨다고 다들 얘기하시겠죠. 네, 1970년대 사진들이 다 그런 식의 사진입니다. 그때 쓰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이제 4인치 곱하기 5인치짜리 그 사진 검판입니다. 그래서 사진 검판 여기다 넣고 요건 뭐냐? 예. 필터를 넣고서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이게 천문학자들은 어느 빛이 얼마만큼 많이 오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기본적으로 무지개로 빛을 분산시켜서 빛이 얼마만큼 오는지를 보면 좋겠지만 그걸 그렇게 하려면 불편합니다. 이게 별을 한 번에 하나뿐이 못 찍고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와장창 찍으면 한 번에 수백 개 또는 수천 개, 수만 개의 별을 한꺼번에 찍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의 사용했던 그러니까 별빛을 분석하는 거가 천문학의 관측의 95%입니다. 거의 다 모든 관측들이 이런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그 검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카메라가 요 뒤에 붙고요. 그럼 이게 뭐냐? 실제 별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내가 원하는 구도가 되는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는 장치입니다. 이게 요 뒤에 망원경이 붙고 그래서 사용했던 그런 장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대장님께서는 디지털 카메라의 모태가 되었던 핵심 기술 이미지 센서의 과거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빛의 신호를 증폭하는데 바로 이 진공관이라는 소자를 이용하였습니다. 뜨거워진 회로면에 조그마한 빛의 신호를 가하면 그 신호에 따라 전자가 강하게 튀어나갈 수 있도록 전압차를 걸어주는 회로이죠. 광전효과를 이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크고 뜨거운 진공관을 이용했지만 오늘날에는 반도체의 발달로 인해 이러한 역할을 트랜지스터라는 소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 또한 트랜지스터와 광다이오드가 개량된 소자인 CCD라고 불리는 소자로 이루어져 있죠. 소자가 작아진 덕분에 소형화된 컴퓨터와 카메라, 그리고 레코딩 장비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CCD도 초기 모델은 이렇게 거대했지만 말이죠. 이어 저희는 실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해서 여기 화면에 있는 이 컴퓨터 하나 가지고 아까 말한 카메라도 구동을 하고 제어도 하고 그 다음에 망원경도 제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이 화면이 카메라 화면이고 이쪽에 있는 값들을 보면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망원경 위치 같은 거, 필터 뭐 이런 것들을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까만 점이 별입니다. 까만 점이 그리고 바닥이 이제 하얀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진이 일반적으로 얘기한 네가 사진이죠. 네가티브 사진.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은 네가티브 사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파지티브 사진을 찍으면 디테일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까만 바탕에 하얀 점들이 디테일이 잘 안 보이고 반대로 하얀 바탕에 까만 점들이 디테일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네가 사진을 좋아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논문이나 이런 데 실을 적에도 파지 사진보다 네가 사진이 이렇게 디테일이 많이 보이거든요. 요 앞에 이상하게 이렇게 생긴 빨간 점으로 생긴 거가 뭐냐면 어떤 별인데 어떤 별을 밤새도록 관측을 했더니 얘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 거예요. 스타워즈의 타투인이라고 하는 행성 기억나십니까? 그 타투인이라는 행성에서 보면 그러니까 태양이 두 개 뜨는 거예요. 예, 그럼 걔는 어떻게 뜰 거냐면 두 놈이 이렇게 맞서 뜨니까 한 놈이 떴다가 다시 져. 왜냐면 이놈이 올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서 지는. 그게 이제 타투인이라는 행성인데 2009년에 소백순첨인데 요 망원경으로 타투인 행성을. 기본적으로 운용 시간이 길고 망원경의 규모가 작은 만큼 운영비가 크게 들지 않는다는 이점 덕분에 장기적인 천문 관측에 특화된 이 소백산의 천체 망원경은 서로 마주보며 빠르게 돌아가는 식상성과 같은 변광성 관측에 아주 용이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고 계신 것은 1978년부터 81년까지 이행한 천체 망원경의 관측 데이터를 수기로 작성한 자료들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하나하나 모여 새로운 또는 기존의 발견에서 놓친 발견들을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드디어 천문대의 존재 이유라고 불릴 수 있는 공간인 망원경 돔에 도착했습니다. 망원경입니다. 이게 이제 공식 명칭이 뭐냐면 소백산 천문대 61cm 반사망원경이 원래 이름이고요. 이게 뭡니까? 렌즈죠. 요거는 바디. 예. 자, 여기 하얀 부분은 요 하얀 부분은 요 렌즈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까만 부분은 바디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천체 망원경이란 하늘의 빛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렌즈를 장착한 디지털 카메라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연구에 용이하게 쓰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의 메모리 방식보다는 컴퓨터에 직접 연결해서 다이렉트로 정보를 수집, 분석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 천체 분석을 위한 연구원들에게는 더욱 최적의 솔루션이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천체를 관측할 때 사용되는 카메라의 가대는 약간 특이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생기는 별의 움직임을 보정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렇게 노출 시간에 따라 별이 궤적을 그릴 테니까요. 어떻게 보정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로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별이 동에서 떠서 서로 갑니다. 근데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별을 따라가면서 추적하면서 그 별을 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구가 자전하는 축하고 나란하게 축을 하나 만들고 나란한 축을 하나 만들고 지구 자전의 반대 방향으로 제가 이렇게 돌 때 제 어깨 위에서 제가 도는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계속 회전축을 지구 자전축과 동일하게 세팅해 둔 뒤 지구 자전의 각속도와 똑같은 각속도로 거꾸로 돌린다. 그러면 망원경은 자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정된 상을 관측할 수 있다. 단순하지만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망원경은 어떤 일을 지속해 나갈 예정일까요? 이제 변광하는 별빛이 변하는 놈들의 별이든 그다음에 인공위성이든 소행성이든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거가 요 망원경의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문학이라고 하는 게 시간의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사진을 한 장 찍어, 그러니까 영상 관측을 사진 한 장 찍어놨어요. 10년 후에 그 사진이 어떻게 쓰일지가 천문학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데이터의 오리지널리티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이 망원경으로 어떤 천체를 관측을 했어요. 그러면 인류 역사상 그 천체를 그 시간에 관측한 사람이 나 혼자뿐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천문학에서는 그 한 장이라고 하는 관측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1974년부터 하늘을 들여다보는 눈이 되어주어 지금까지 그 임무를 이해하고 있는 소백산 천체 망원경. 이번 아테이론 물리센터에서 주관한 과학과 문화예술 소통 워크숍을 통해 과거 우리나라에서 이행된 과학 천문학의 큰 줄기를 담당해 주었던 그리고 여전히 담당하고 있는 이 망원경에 대해 알게 되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낮과 밤이 바뀌어가며 그 하늘에 대한 사랑으로 천체 연구를 진행한 모든 천문 연구원분들 그리고 그에 관한 설명을 도와주신 천문대장님의 열정에서 과거 우주는 왜라는 책을 통해 과학을 좋아하게 되었던 어린 시절의 마음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고요하고 잔잔한 곳에서 자신의 역할이 닿을 때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장대하고 커다란 미지의 영역이기만 한 우주를 바라보며 조금이나마 그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안겨주길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과학 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